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8일 금요일 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이 오늘 완성이 되죠. 어떻게 완성이 될지. 일단 이 라인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몸통 라인, 그 다음에 여기도 몸통 라인.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주봉으로 보면은 좀 깔끔해요. 주봉으로 보면은 오늘 종가상 11만 1,500원, 뭐 2,000원 그 이상에서만 마감이 되면은 뭐 나쁜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나쁜 흐름, 절대 나쁜 흐름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영상을 이제 뭐한 분께서 이제 전일에 이제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그 소문, 네, 그런, 그래서 제가 그런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ST팜 딱 치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나셀린 또 여기서 뵙네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님이 항상 잘 보고 있다. 궁금한 게전 장기 투자 목적이라 2년, 3년 보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보시기 2, 3년 뒤에 주가는 이 가격보다 높을까요? 올리고 API 보고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네, 궁금해서 댓글 답니다. 그쵸, 작년에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리뷰할 때가 9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올리고 API, 스위스의 노바티스라는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 CMO, 예, 네, 그거를 이제 물량을 받아서 한게 이제 노바티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 물량이 좀 취소가 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6배치 중 생산 돌입하지 않은 1배치 물량이 취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ST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올리고 핵산. 근데 이게 그렇게 큰 6배치 중에서 1배치면 그렇게 큰건 아니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하죠. 또 임상시험이 지금 노바티스가 아마 임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결정으로 뇌와 관련된 신경계 질환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올리고액상 치료제 3상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는 게 이유였고, 예, 그쵸. 6월 달에 유럽 소재, 스위스 소재의 노바티스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였는데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 스위스 프랑으로 받는 거 보면 스위스 쪽인가 보죠. 그쵸. 내년 예약은 263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60억 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 에 대해 취소 공급 물량이 많진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게 그 뭐냐,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상승이 이 올리고액상 치료제 노바티스에 대한 그런 그 뭐냐 CMO 계약 기대감, 이게 이때 반영이 되었었고, 실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mRNA로 왔죠. mRNA로 이제 1차 파동 주고 눌리고 다시 2차 파동,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를 보게 되면은 월봉이 제가 이제 딱 봤던 게 여기 이 라인이, 예전에도 이제 여기서도 제가 매수 관점을 봤었잖아요. 차트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주가는 이 위에서 노냐 아니면은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위에서 노느냐 아래에서 노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보는데,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참 대답, 저는 사실 저는 하루 앞도 못 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하루 앞을 보려고 하는 것도 없고, 단 사실 저는 매매할 때 몇 분 앞을 본다? 1, 2분 앞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거든요, 제가. 네, 헤이맨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2, 3년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이게 시시각각대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이유, 전망.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몇개 있어요. 뭐한 2, 3년 들고 있다. 근데 저는 2, 3년 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익이 한 10배? 뭐 이렇게 난 것도 있고, 그 이상 난 것도 있고, 약간 적게 났다라고 하면 한 4, 5배? 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500%? 4, 500% 난 종목들도 있고, 1000% 수익 난 것도 있어요. 한 1, 2년 들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들고 있을 만한 이유를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5개에서 20개에서 20개? 2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네. 들고 있는 이유. 내가 홀딩해야 되는 이유를 5개에서 20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올라간다라고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월봉은 약간 뭐 이렇게 파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파동 하나하나가 흔들려요, 사람이라는 게. 여기도 이렇게 막 이게 지나간 차트 이게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때 제가 기억하는데 사람들 되게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댓글로도 다 느껴졌어요. 이때까지 이게 뒤에 차트가 없다라고 해보세요. 진짜 다또더더 하락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견디려면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황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ST팜 같은 경우에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mRNA가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랑 했을 때 만들어졌다라고 했던 게한 12월 달? 11월 달에는 좀 기대감이 있었을 때였고, 12월 달에 이제 뭐, 통과되고 막 그랬잖아요. 12월달, 1월달에. 그때 당시에 ST팜의 mRNA 기술, 그거 뭐냐? 기술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나 대응하는 게 그런 트렌드? 시장 트렌드,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를, 아, 이 기업이 잘 알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올리고 핵산 치료제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만 머무르지 않나? 그거에만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과연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더 하락을 하든지 시장의 영향 때문에.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땐 같이 하락을 하다가 혼자 치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한이 정도 왔다라고 하면 그냥 더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시장이 또 조정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조정받아요. 또더 치고 올라가. 시장이 이렇게 왔었는데 얘가 더 치고 올라가. 그렇다는 거는 강하고 쉽게 말하자면은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다. 왜? 기업이 가치가 있으니까. 재료가 있으니까.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제 이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을 한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또 길게 쉬어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 한번. 그 다음에 또 쉬어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다 이겨내면서 버텨내야 되겠죠? 저도 쉽진 않아요. 뭐, 이렇게 수익이 뭐, 10배 수익 났다가 또한 500%를 줄어들고, 또한 20배 났다가 또 이렇게 줄어들고, 이래요, 막, 수익이. 평단가가 진짜 밑에서 잡으면 잡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는 진짜 이렇게 잡거든요. 진짜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아놔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만 원대에서 잡아놨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한 10배 수익 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조금 힘들어요. 이때. 네.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종목이. 근데 평단가의 그 뭐냐?
안정감이라 해야 될까요? 안정감? 예. 네. 평단가의 안정감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뭘 쇼를 해도 별로 평단가가 한참 밑에 있으니까 내 평단가는 여긴데 여기 있어. 여기서 놀고 있어. 아니면 여기서 놀고 있어. 해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한몇 년을 보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평단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좀더 일찍 알아서 조금 좋은 평단가에서 버틴기죠. 버티는 거죠. 아,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네. 근데 없다. 한몇 주,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없다라고 하면은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조금 네.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걸할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제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사실 근데 어제 나온 뉴스는 진짜 괜찮은 뉴스예요. 이것도 있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예, 이거는 이 뉴스는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진짜 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 크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전기차로 비유를 하면은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협력 업체가 하나 있고 거기에 또 벤더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테슬라에 공급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LG화학이 있는데 그 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근데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최고고 제약바이오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게 모더나가 1등이죠. 1등. 네. 모더나가 1등인데 이게 그리고 CDMO에서는 삼바가 1등이에요. 네. 엄청나게 큰 재료긴 하죠. 여기서 SD팜이 LNP 기술을 종목한 mRNA를 납품한다? 와,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맞습니다, 진짜. 진짜 엄청, 만약에 이게 소문이긴 한데, 팩트다, 그러면은, 아, 가야죠. 투더문이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투더문일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상 SD팜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우리 대표님, 김흥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일찍 보면은 가장 핫한 종목들을 좀 저희가 정리해놔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도 있고요. 뭐 VIP 추천 종목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좀 약간 지수나 아니면은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로 저희가 한 두세 종목 매일 이렇게 추천 도와드리고 있는데 김원주 선생님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